네, 먼저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질문을 제가 사전에 몇 가지 연사분들과 공유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 좀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참석자분들도 대기업에서의 앙투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쭉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 또 평소에 생각했던 거는 그 대기업에서의 사내 기업가 정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앙투십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의지, 혹은 외부 환경이 급변하면서 느껴지는 위기의식,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위기의식이나 성장에 대한 니즈는 과거에도 계속 기업 입장에서는 가졌던 것이고 또 그에 상응하는 몇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식스시그마로 대표되는 그런 어떤 기업 문화나 성과를 혁신해보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또 기업 문화를 혁신적이고 좀 더 창의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앙투십이라는 거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혁신 혹은 창의 이런 것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근본적으로 뭔가 좀 다른 것일까? 아니면은 결국 비슷한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혁신 또 창의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한 분 계십니다. 결국 앙투십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혁신, 창의를 위한 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고 네, 연사분들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김정태 대표님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항상 저부터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오늘 자리 부담스럽네요. 식스시그마 사실 제가 잘 조금밖에 모르고 사실 잘 모르는데요. 근데 식스시그마라는 방법을 저희가 밖에 여행을 할 때나 가족 뭐 집에 돌아오거나 자기 취미생활 할 때 사실 식스시그마 생각하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앙터프러너십이라고 말한 이 부분은 내가 조직에 지금 자리에 있든 혹은 뭐 도서관에서 책을 읽든 사실 저는 상관없이 진행된 하나의 관점이자 세계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식스시그마가 자신의 삶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은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 자기의 아이디다, DNA다, 본질이다 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업가 정신은 그런 관점과 세계관으로서 기존에 있었던 방법론과 상관없이 계속될 커다란 패러다임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일단 기업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기업에서는 뭔가 그 위기의식을 느낄 때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찾는 방법이 대부분은 탑다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은 전략에 주력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뭘 하면 될지 그게 대부분은 전략단에서 많이 움직였던 활동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제가 최근에 느끼는 느낌은 일단은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 바텀업의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략보다는 실행에 더 가까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주목한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가 정신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용기와 실행력 이게 결국은 다 사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의 무브먼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딱딱한 얘기라서 좀 그렇지만 실제로 이 그 사내 기업가 정신은 예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이 전략을 만들었을 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시장과 전략이 언제나 매칭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업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시장과 가장 직면에 있는 그 프론트라인 매니저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허용해주고
그 생각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980년대, 90년대에 스티브 잡스와 같은 위치를 갖고 있던 GE의 잭 웰치도 언제나 그 자기의 회사를 엉트레프레뉴얼한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보다 많은 대기업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주고 특히나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어떤 정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다. 또 과거에도 물론 있었던 거지만 지금은 훨씬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그 말씀하신 중에서 사람이라는 그 대목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보자고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학습될 수 있다. 또는 기업가 정신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그냥 본 투비 스티브 잡스이기 때문에 가르쳐서 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 앙트십이라는 관점을 말씀하셨던 개인의 관점에서 이제 좀 보면 이미 특히 대기업에서는 이미 다 어른이 됐고 20대 후반, 30대 그리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결혼 후 가정도 형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대기업을 선택한 그런 개인들이 사실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집단 안에서 앙트십을 강화하는 것은 목적이 그중 숨어있는 아까 네이버의 골드칼라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앙트십을 조금이라도 후천적으로 개발시켜주는 거에 더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부터 여쭤볼까요? 사실 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내용으로 토론을 해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는 창의성은 과연 학습이 될 수 있을까? 창의성은 학습되기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저는 소셜 네트워크를 또 전공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금씩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타고난 기업가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 정신은 학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좋은 아이디어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 가능하고 사업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은 오랜 기간의 그 경험으로 인해 축적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내 기업가 정신 혹은 이제 대기업에서 앙트십을 확산하고 또 더 강화하고자 하는 조직의 어떤 목적은 조직의 전반적인 모든 구성원들에게 앙트십을 좀 더 개발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뭐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용기를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기업가 정신을 좀 더 많이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씨랩 운영하시는 신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기업가 정신은 학습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창의 이퀄 혁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결국은 창의는 그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뭔가 하나의 시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결국은 그 시드가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줘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스킬들이 다방면에서 필요한 거고 또 더 많은 아이디에이션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약간의 그 초기 시드 혹은 그 테마 뭔가 그 하나의 클루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의 사례를 보면 초기에 저희가 씨랩을 오픈하고 초기 연도에는 사실은 씨랩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일명 프리라이더들도 좀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래 결국은 현업에서 어떻게든 그 빠져나오고 싶은 분들 뭔가 그 현업의 도피처로 씨랩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대부분 초기에는 그 사원급들, 주니어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수석 책임님들 포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아이디어에 뜻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 그러한 초기에 있었던 프리라이더 분들은 거의 없어지셨거든요. 그 사실 중간의 과정을 보면 예, 저희에게 노크하시는 그 고참 엔지니어분들, 고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30대 때에는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 위주로 했는데 어느 시점 한 1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문득 씨랩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뭔가 내 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부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뭔가 그 내 안에 잠재된 끼들은 있었을 테고 그게 뭔가 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던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뭔가 저희의 역할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의 곳곳에 숨어 계시는 숨은 창의 인재들을 좀 수면 위로 이끌어오르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분들이 약간의 그런 BP 사례들이 되셔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전체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단계적인 접근이네요. 1차적으로는 일단 발굴에 있고 2차적으로는 결국은 모든 개개인들의 어떤 숨어있는 잠재력을 찾는 이제 그런 쪽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많은 조직들을 보셨을 텐데요. 네, 기업가 정신을 저희가 결과로 보지 않고 과정이고 프로세스고 또 태도라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프로세스상에 사람마다 위치가 좀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고 통칭되는 그분의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의 창업가 정신에 좀 더 많이 특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보다는 그 스펙트럼 상의 기업가 정신의 각자는 어떤 모습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사내 기업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간 그 나왔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영업사원분들이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사내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일단 모든 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훈련도 제공하고요. 그랬더니 나왔던 재미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의 니즈를 발굴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아이데이션, 뭔가 이렇게 컨셉화하는 것을 잘하는 분이 있고 컨셉화한 것을 모델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진짜 실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다른 것 같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간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모든 분들에게 다 그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지만 하지만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맞는 스펙트럼 상에 어떻게 그런 배치를 할 것인지가 이제 2차 과제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잘 되면 어떤 분들은 정말 니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오시고 어떤 분은 그것을 컨셉화하는 이런 식으로 사내 기업가의 그 스펙트럼이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똑같은 앙투십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스킬셋 세 단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역할들을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안에 앙트십의 씨앗이 조금은 숨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에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이 제가 드는 것이 이렇게 모든 궁극적으로 결국 모든 개개인에게 숨어 있는 어떤 잠재적인 앙트십의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뭔가 이제 하도록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고 또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뭐 몇 년이 지나면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그 트랙이라는 게 이제 눈에 다 보이는데 직무상으로도 마케팅이 있고 뭐 재무가 다 보일 텐데 이런 앙투시 프로그램에 내가 더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최소한의 어떤 여유. 요즘 뭐 저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한국인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최소한의 어떤 여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뭐 20% 타임제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한다고들 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장에 그리고 이제 향후 기대되는 인센티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인센티브를 하면은 이제 아까 이제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뭐 스핀오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재무적인 성과라든지 회사에서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런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금전적 심리적인 보상 말고 당장 내가 참여를 할 때 적용되는 그런 KPI에 적용된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나 이게 좀 궁금해요. 아까 김정태 대표님이 한국 애자이 사례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KPI에 앙투십이 기업가 정신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안 하면은 그만큼 점수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 항목에서. 그래서 네이버나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의 경우에는 사실은 현업에서 특히나 사업부 같은 조직에서는 초기에 그 저희하고 다르게 그 온도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은 현업에서 그 내 밑에 있는 부하 사원들이 자꾸 C랩에 선정이 돼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그 조직장 분들께서는 불만도 꽤 많으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거는 차츰 저희가 극복해야 될 이제 여튼 그러한 갭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뭔가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각 임원분들의 그 KPI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건 그 참여자의 직접적인 모티베이션이나 뭔가 인센티브가 되지는 않는데 그게 전체 조직 문화를 바꾸는데 크게 약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각자 그 본인에게 지급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파격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 그래서 상위 고과가 지급이 되거나 혹은 연말에 저희가 기존에는 그 삼성 애니얼 어워드라고 해서 경영 부분, 인사 부분, 그다음에 연구개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사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14년 말에 저희가 창조상이라는 부문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C랩에 참여하는 분들, 뭔가 새로운 그 시도들을 했던 분들이 그 후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인센티브라고 해서 C랩 과제에 그 뭔가 탁월한 성과를 그 만들어내신 분들 대상으로 금전적인 보상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임원분의 KPI에 이제 그런 게 들어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임원이면은 내가 관할하고 있는 조직에서 C랩에 참여하는 어떤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 뭔가 내 KPI에서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모든 임원들에게 적용이 되나요? 일단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그 연구소 조직 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단 C랩의 사례는 아닌데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거. 현재 지금 그 팀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외에 별도의 그런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KPI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이건 정말 제 의견보다 네이버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네이버 웹툰의 김준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저 웹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미래에 대한 전략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퇴근 시간 이후에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점심 때는 그 작가들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였는데 네이버 만화의 작가들을 근데 그게 이제 업무가 7시면 끝나면 그 7시 이후에 이제 나만의 이 웹툰에 대한 구상 같은 것들을 하셨다고 해요. 뭐 물론 뭐 구글만큼 20%씩 이제 시간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시 퇴근이 있었기에
웹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저도 그게 인센티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버의 경우는 이제 BWS에서 최근에 KPI를 전부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KPI를 전부 없애고 모든 그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데 그 피드백은 상사 말하자면 리더뿐 아니라 같은 동료들이 느끼는 그 해당 직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된 굉장히 두꺼운 피드백을 주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내재적인 인센티브가 중요해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굉장히 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어차피 그 피드백과 또 네이버에서 직급 평가와 그다음에 승진 그다음에 그 연봉 이런 것들이 제각각 대체적인 수단으로 인센티브로 사용되는 걸 발견해서 실제로 그 직급 평가를 피드백으로 대체하고 KPI를 없애면서 그 직급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승진도 없어졌기 때문에 단지 이제 연봉만이 이제 유일한 나의 성과가 평가되는 수단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 리더가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던지 조직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이렇게 바꿔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그 오픈 커리어 찬스로 실질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다른 서비스 조직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서비스 조직이 좀 더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쪽에서 일하고 싶은 이제 내부 직원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 아 저쪽이 더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들이 스스로도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라는 게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또 이제 잘 안 될 경우에 이게 모두 이제 투명하게 같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게 좀 두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잠깐 얘기가 나왔고 아까 발표하시면서도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자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앙트쉽 이제 저희가 앙트쉽 코리아 컨퍼런스니까 저희가 기업 간호신이라는 용어를 앙트쉽으로 통일해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앙트쉽을 조직 내의 중요한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상의 운영에 대한 부분 또 문화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런 것들 또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율성들이 확보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그 인터랙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함께 변화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자율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조직에서 특히 관리자급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자율성을 부과한다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율성을 부과해주고 싶은데 그랬을 경우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그 자율성이라는 걸 도대체 얼마만큼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라는 게 확보되어 있을 때 사실은 자율성을 그만큼 보장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율성을 확보해줌으로써 또 신뢰가 확보되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네이버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조직 변화가 많이 있었고 뭐 자율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교수님이 네이버를 보셨을 때 이게 그런 개인에 대한 어떤 신뢰가 조직 내에 이미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시나요? 예, 그것도 제가 이제 뭐 네이버를 다닌 입장은 아니니까 딱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네이버가 한때는 저 위기를 겪기 이전에 실제로 인터넷에서 굉장히 잘 나갈 때만 해도 오히려 굉장히 관료적으로 회사가 변해가고 있었고 사실 관료주의라는 게 그 신뢰의 기반은 사실 이 조직의
조직 구조상에 내가 분명히 맡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다라는 점에서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조직이 지금 현재 직급도 사실상 폐지되어 있고 거의 KPI도 사라진 그야말로 정말 그 신뢰에 기반한 조직이 되는 것이 저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조건은 첫 번째는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두가 비슷한 사람들이면 사실은 서로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알고 너는 잘 모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 또 비슷하니까 내부적인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네이버는 구성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오히려 이 사람과 내가 일을 하면 뭔가 보완을 해서 더 좋은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인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좀 제 생각에는 그 다양성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인재를 영입할 때부터 그 비슷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과는 다른 각도에서 회사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약 영입을 한다면 실제로 이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구도보다는 보다 협력이 강화되는 구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 굉장히 좋은 회사처럼 느껴지는데 왜냐면은 나랑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오히려 더 못 믿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은 뭐 늘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사람인데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 저 밤에 일을 해서 되겠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다양성에서 오히려 더 신뢰가 확보된다는 게 굉장히 재밌게 들립니다. 김정태 대표님은 이제 여러 그런 조직 또 이제 해외의 조직들까지 보셨을 때 어떻게 보세요? 신뢰가 기반이 돼서 자율성이 확보되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인가요? 저는 신뢰가 먼저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신 분들이 다 매니저인데 이렇게 딱 화장실 갔다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니어들의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드실까요? 어떤 분들은 일 안 하고 있네라는 생각할 거고 어떤 분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은 결국 나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팩트 자체가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일을 안 하고 놀고 있거라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 본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자율이라고 했을 때 자율은 전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와 자율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자율과 타율이란 율이라는 것은 규율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타율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자율은 그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요 차이가 저는 기업 앙트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면에서 매니저나 그 상급자들이 가져야 될 신뢰가 사실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본인들의 그 관점에서 저는 하급자나 혹은 동료들에 대한 관점들이 많이 투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이때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굉장히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했던 경험들이 많은 리더분들은 함께하는 그 주니어들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이라는 디스플린 혹은 규율이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론화할 건가 그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직 문화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이게 참 어렵겠네요. 여러 가지 변화가. 빈자리를 보면 이제 주로 지금 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할지가 사실 궁금해지고요. 어떤 분들은 저도 만나면 저 자리가 비어있는 것은 뭔가 열심히 한다는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관점이 옳은지는 사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그걸 볼 수 있는 관점이 그 매니저나 상급자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리더 얘기를 하셔서 또 이제 다른 질문이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건 저의 이제 사견입니다만 그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전사적으로
이런 셀 조직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앙트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발표 자료에서도 소개하셨듯이 그 이해진 창업자가 계속해서 그 창업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 스스로가 창업 경험 혹은 창업과 거의 비견될 만한 어떤 도전의 경험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리더 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조직만 있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모든 조직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시스템이 갖춰지고 체계가 또 이루어지고 또 삼성처럼 이제 또 관리의 삼성이라는 표현처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강점이 또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더가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틱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 창업이나 앙트십에 있어서 그런 리더가 없는 경우에 이런 앙트십이나 혁신을 조직 내에 확산하는 것은 얼마나 용이할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삼성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번 말씀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그 C랩 각자의 그 C랩의 멤버들을 얘기를 하기보다 저희 전체 C랩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창의개발센터의 조직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그 창업이나 뭔가 그런 경영의 경험이 있는 분이 리더가 되신다면 네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니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처음 그 초기에 신설이 되고 초기에 모였던 멤버들이 7명 정도예요. 저희가 C랩을 문을 열 때 저희 센터장님 그 다음에 제 위에 계신 부장님 해서 총 7명 정도였고 이 중에는 아무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셨고요. 대신에 각자가 인사 업무를 하다 오신 분, 개발을 하다 오신 분, 또 저처럼 개발과 기획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 각자가 다양했고요. 그다음에 또 직급이 다양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각자 한 데 모아지고 또 이게 조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C랩을 이만큼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건 저희가 그 초기 13년 한 해 동안에는 그 작은 멤버 7명에서 거의 데일리로 1년 동안 매일 두세 시간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C랩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사실 조직이 세팅이 되긴 했는데 저희가 뭐 공모전을 하고 C랩 페어를 하고 중간에 과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희한테 갖춰진 게 없었거든요. 저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게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저희가 3시간씩 매일같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힘이 되게 컸다라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 초기 멤버들이 다 같이 한 방향으로 컨센서스를 이뤘던 거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게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네 이런 게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초기에 그 멤버들이 뭐 어떻게 쌓아가는지 그다음에 그 각자의 스킬셋이 어떻게 조합이 됐는지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처음에 C랩을 시작을 할 때 그 외부에 어떠한 벤치마킹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뭐 글로벌한 사례들도 저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보자라는 저희의 기조가 강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왔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한 시간이 30년 정도가 지나서 이해진 창업자가 안 계실 경우에도 네이버의 이러한 여러 가지 특색들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예, 그거 사실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실제로 그 저도 그 질문을 읽고 아, 진짜 어떤가? 근데 생각해 보면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창업자가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 창업자가 창업자의 DNA가 계속 살아남아서 있는 것
정신인지 이게 2세 경영인이 되면은 기업가 정신이 또 오히려 퇴색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질문을 저 스스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가 정신이 학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창업자 성공적인 창업자 리더를 갖고 있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하지만 그게 없어도 그 이제 그 지식이나 경험은 외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김정태 대표님처럼 그런 경험이 없는 회사에 가서 또 그런 경험을 또 알려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 현재 조직에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있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30년 뒤에는 다른 문제로 이제 네이버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업가 아까도 근속 연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 사실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근속 연수가 많은 분과 또 새로운 분들과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사실 그때도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되는 DNA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만 너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딱 한 분만 받을까 합니다. 제가 안 보여가지고.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경영경제연구소의 강유리 연구원이고요. 제가 오늘 강의 다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이 이제 기업에서도 이런 앙트십을 생각하게 된 게 아시다시피 환경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해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보면은 그래서 기업들은 많은 혁신을 해왔는데 기존의 그런 혁신, 뭐를 제품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를 단순히 효율화하는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앙트십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이 저런 앙트십이 기업 내에서도 확산되려면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단순히 이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것을 사업화해서 분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대기업의 어떤 전략과 맞아서 다시 이걸 사거나 하는 회수 시장도 같이 좀 더 발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런 회수 시장이 매우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사내 벤처의 성공 사례가 좀 더 확산되기 위해서 대기업 측면에서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분산 벤처들을 뭐 M&A하거나 IPO까지 가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전에 좀 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혹시 다른 그런 많은 사례가 있는지에서도 좀 특히 신보영 차장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 8월에 스핀오프를 1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나간 20개 기업들 중에 조만간 결국은 저희 삼성전자 내 사업부에서 정말 필요하다 라는 니즈들이 있어서 결국은 스핀인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나가신 그 스핀오프 하신 분들께서도 그분들의 목표가 스핀인 되는 거 삼성전자에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게 결국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 회사를 그다음 계속 리딩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부장 급은 뭔가 이런 창업 경험이 있거나 스핀오프 경험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요. 결국은 대신에 그건 뭔가 좀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 그다음에 긴 호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김정태 대표님 혹시 또 얘기해 네. 주실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자동차 수리하는 그 카닥 있잖아요. 카닥이 예전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나왔었고 이제 카카오로 인수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스핀오프가 된 부분들이 자꾸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는 좋은 사례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목표가 자체가 목표가 되는 순간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어서 사내 기업 이 앙트십이라는 부분의 가장 큰 ROI에 대한 많은
뭐 제가 봤었던 아티클의 그 결론은 결국 우수한 인재들이 조직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테두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앙트십 매니저가 아니라 앙트십을 갖춘 분들을 길러야 대한 이유가 결국 만들어진 것을 잘할 게 아니라 만들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앙트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기회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인재들이 올 확률이 많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조직을 물론 나갈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고용 유지가 되면서 그 확률 가운데서 정말 스핀오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스핀 인도되고 혹은 IPO까지 되는 사례가 이제 나중에 뒷단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거의 다 돼서 질문을 추가로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분 이렇게 돌아가시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그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까 질문 주신 참석자분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기업에서 이런 저기 창조경제 혁신센터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여러 가지 혁신과 또 기업가 정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혹은 관찰을 하신 입장에서 대기업에서 앙트십을 확산하기 위해서 꼭 이것만큼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내가 좀 팁으로 나누고 싶다. 이런 건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 이런 거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김정태 대표님부터 하겠습니다. 그 사내 기업가들 가장 어려워하는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게 오히려 이분들은 밖에 있는 기업가들, 밖에서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더 친하게 얘기를 하고요. 가장 큰 어려움들이 사내에 존재합니다. 같은 조직 구성원인데 나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너 왜 그래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결국 사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회사의 문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루머나 뭐 뒷담화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사내 기업가들이 대거 퇴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보호할 것인가 그런 장치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엔지니어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핀오프 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을 만든 것과 또 이걸 비즈니스로 이끌어가고 또 뭔가 그 양산까지 대량 생산까지 해나가는 데에는 많은 그 과정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다 같이 극복을 하면서 뭔가 그 국내에서 새로운 생태계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저희도 많이 돕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제가 사내 기업가 분들에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힘내십시오. 가장 힘이 되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내는 것. 네, 수고해 주신 연사분들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